미국 한반도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들은 북러 정상이 19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이 자동 군사 개입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분석이 갈렸다. 빅터 차 북러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피침략 시 자동 군사 개입 의미. NIT 북러 냉전 시대 상호 방위 공약 부활 푸틴 자동 군사 개입 여부 미언급.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가지 정상회담에서 한쪽이 침공당했을 경우 지원한다는 상호방위 지원 규정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것이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같은 자동 군사 개입을 의미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냉전 시대의 안보 보장의 갱신이라고 평가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의소리 부하에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분명하다. 며 냉전 종식 후 종료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공약이 지금은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지원한다는 문구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고 김정은은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의 나이트는 푸틴과 김정은이 냉전 시대의 상호방위 공약을 부활시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푸틴이 언급한 상호 지원이 1996년 자동 폐기된 1961년 체결조 소5호협조 및 상호원 조조약조 소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처럼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적이고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푸틴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조약에 따라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의 발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00년 체결된 북러 5호 설린 협조 조약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군사 개입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안보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호 접촉만 하기로 했다고 나이트는 설명했다. 나이트는 이 조약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개의 탄도미사일과 1만 1000개 이상 미국 국무부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보낸 대가로 김정은이 러시아 정권으로부터 얻어낸 가장 눈에 띄는 보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련이 북한의 주요 후원자였던 냉전 시대의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북러의 저항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국과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북러 도발 대응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통신은 이번 조약 체결이 1991년 소련 붕괴 이래 양국 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루킨너 교수러 북한의 안전보장 제공 시 미 중심 동맹체제 도전 직면 한 일의 큰 문제. 아르촘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의 조약의 정확한 문구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 전략적 상황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면 북한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주요 동맹인 벨라루스와 유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심 동맹체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 되고 당연히 한국과 일본 정부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과 1961년 7월 조중 5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1년간 러시아와 발전시킨 것처럼 중국과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WSJ 미 관리들 러우프 나토식 군사동맹의 미해당. 다만 러시아 대외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동맹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조약이 상호방위 조약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도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전 현직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와 북한이란 중국 간 안보관계 확대가 아직은 서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 나토와 같은 공식적인 군사동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나토식 집단안보 체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석자는 러시아와 북한은 항상 진정한 동맹이라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오늘 북러는 특별한 국방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동맹은 아니다 고했다. 세미얼 웰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연구원은 화의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서방과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러가 지원을 위해 서로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한다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돕기 위해 방공시스템, 첨단 탄도미사일, 심지어 훈련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